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벌써 11월도 둘째 주로 접어듭니다. 이제 겨울이죠, 겨울. 입동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젠가. 자, 이제 겨울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지금도 뭐 검빛 어딘가에 찾아보면 그 글이 있을 건데, 갑자기 그 글이 생각이 나갖고, 이맘때쯤인가 제가 그 글을 올려갖고, 글 제목이 "취임마가 날라온다" 라고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뭐 겨울이라고 다 취임마가 유리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고, 기록상 그렇고, 이 겨울철 무거운 주로에서는 그래도 힘으로 뛰는 취임마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조철의 예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능력의 선행마와 취임마가 같은 능력에 있을 때는 저는 선행마보다 취임마를 대가리로 논다라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부터 경마했던 사람들은 요즘은 뭐 선행마들이 그렇게 좀 센 놈들이 많고 멋진 취임마들이 잘 나타나질 않는데, 아무튼 취임마에 대한 그 기억이 더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며칠 전에도 제가 그 라라케이 대상 경주였죠. 농협 회장배인가요? 근데 그 뭐 라라케이 정도의 취입은 취입으로 치지도 않았죠, 옛날에. 뭐 진검다리가 그랬고 차돌이 그랬고, 우리가 얘기하는 취입은 아주 바닥 취입입니다. 바닥, 쫙 깡바닥에서 하나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멋지게 제끼고 결승선에서 날아드는 그런 취임마의 기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녹음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튼 이제 겨울이 되면 무거운 조로에서 날아들어올 수 있는 취임마들이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고, 또 경주 편성과 전개를 보면서 취임마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조판을 연구를 해야죠. 선행마들이 많다든지, 뭐 마필들의 경합이 좀 심해가지고 꼭 참고 있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을 찾는다든지, 아무튼 취임마들의 선전을 또한 기다리면서, 자, 11월 둘째 주 예상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10일 금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257, 부산이 145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5경주, 7경주, 부산은 5경주와 8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걸리면 상한가 1억, 조철의 달러박스 찍어먹기. 문자 신청 방법은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위에 계좌번호를 참고하시고요. 또한 아래 그 월정액, 한 달 월정액 문자 월 12회 전송이 됩니다. 1회 신청하는데 3만원인데요. 월정액으로 하시면 15,000원 조금 더 되죠. 거의 반값이니까 우리 회원님들께 할인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월정액이니까 월 12회 접수니까요. 여러분들 월정액들도 참고들 하시고요.
아무튼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좋아요 버튼 지금 하나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오늘 제주부터 갑니다. 제주 257인데요. 제주 이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의 이형. 이게 달러박스가 아니라 찍어먹기죠, 찍어먹기. 안 고쳐졌네요. 오늘 승부처가 대부분 찍어먹기 승부가 많습니다. 달러박스는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데뷔전을 갖는 7번 마 탐라비상이라는 마필인데요. 마필이 상당히 빠릿빠릿합니다. 뭐 터보킹의 자마인데 터보킹 뭐 그런대로 좀 뛰어든 마필이죠. 자, 이번 경주 문현진 기수가 주행 심사를 받고 타는데 경주 기록은 뭐별볼일 없습니다만은 능검시에 상당한 순발력을 보여줬죠. 꼭 눌러잡고 결승선까지 여유롭게 전개를 하면서 통과를 했는데 뭐 안쪽에 한두 마리 좀 빠른 마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7번마 탐라비상이 선행 1순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경주 승부처의 핵심은 자, 이 탐라비상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에서 한 6마리 정도가 팔리죠. 안쪽에 같이 선행 다툼할 수 있는 1번마 중문보스, 2번마 가와시나, 거기에 4번마 골목여장도 있고요. 빅마우스, 9번마 가락. 뭐, 요 정도입니다.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중문보스, 2번 가왕신화, 6번 빅마우스, 9번 가락인데요. 7번마 탐라비상을 놓고요. 1, 2, 7, 9. 자, 이 중에서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으로 정리를 합니다. 두 마리를 꺾어내면 승부가 되죠? 1, 2, 7, 9, 네 마리 중에서. 싹 꺾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A급 승부. 첫 번째 A급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고 갈 테니까요.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제주 이경주. 이건 뭐 적중은 돼 있는 것 같은데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인데 주력 방어인데 주력으로 갖다 꽂아야죠. 짭짤한 배당으로 주력 한방 꽂아 먹겠습니다. 자, 이경주 찍어 먹기 완장이었고요. 자, 이제 5경주와 7경주. 5경주와 7경주 메인 승부 두 개인데요. 자, 이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요. 전현준이로 등짝을 강화한 10번마 달천왕비라는 마필이 뭐 게이트는 최외곽으로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선행으로 한 바퀴 요것도 1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고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뭐 8번마 얼룩돌풍 요 정도나 조금 있고 나머지는 선행을 저지할 마필이 없습니다. 자, 10번마 달천왕비인데요. 자, 요거를 놓고 한 방을 꽂아 먹자. 그 제가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는 어제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강조를 드렸던 오경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가 배당 짭짤할 거라 그랬죠. 요거 완짱이다. 뭐 놓고? 10번 달천왕비를 놓고 완짱 배당이 이놈저놈 팔려가지고 배당이 짭짤할 것으로 보인다 그랬죠. 자, 보시다시피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요중에 예측권 20장 완짱으로 갖다 조지는 놈을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오픈 공개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요거 완짱에다가 뭐 때리고 바치기로 가셔도 되고 3복 3창까지 가는 마필 두 마리 배당 마필 제가 요거까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제가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요 두 마리까지만 안고 가시면 현장에서 배당 보고 때리고 바치기로 갈 수도 있고요. 배당이 뭐 받쳐도 되는 배당이면 때리고 바치기고 배당이 마음에 안 들면 딱 먹든 못 먹든 완짱에 붙여가지고 3복 3짱으로 한번 승부를 볼 테니까요. 자,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이거는 시원하게 한번 때려가지고 벤치 한 대 가는 그런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10번마 달천왕비를 놓고 후차권 혼전 중에 조철이 골라놓은 아나짜리 한 놈 시원하게 갖다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갖다 발라버릴 테니까 자 오경주 메인 승부 요거 한방 때릴만 합니다. 배당도 짭짤하고요.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주 메인 승부가 7경주죠. 혼전인데요. 혼전 중에 요것도 노림수 아나짜리가 또 한 마리가 딱 걸렸습니다. 자, 일단 선행까지 갈 수 있고 조건이 유리해진 1번마 명성스타 김홍건인데요. 오늘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또 의외로 제주경마 다 선행마들이 대가리로 잡혔습니다. 일단은 뭐 화면빨은 다 받고 나가니까 기분은 다 좋죠.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데요. 부담중량이 3kg가 좀 올라갔다. 1번 명성스타. 자, 홍건이 4회 전적 중에 3승에 한번 부러졌죠. 요때는 팔리질 않았어요. 뭔가 승부가 좀 딜딜했단 얘기죠. 선행만도 많고 상대도 셌고 금불안 청룡스타 꿈드림 대상경주급 오픈 대상경주에서 요정도 뛴 거는 센 놈들하고 걸음 한번 재본 거고요. 바로 일반경주 오니까 바로 대가리 칩니다. 뭐 58kg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자 이런 애들은 얼만큼 선행을 편하게 받느냐죠. 뭐 더 이상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1번 게이트 최적의 조건인데 뭐 1200 동거리 많이 뛰어봤죠? 자 1번마 명성스타 요놈은 대가리고요. 자 요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 노림수가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짭짤한 배당입니다. 두 번째 메인 요거 상한가 무조건 갑니다. 상한가 무조건 가는데요. 자 8번 아라우띠미 댓길이에요. 1번 명성스타에 뭐 명성스타가 쏘고
아라우댐이 추입으로 올라오고. 좋습니다. 그런데 추입으로 올라오기 전에 한 마리가, 아라짜리가 한 마리가 분명히 숨어있다. 직전 경주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요놈에다가 상한가가 때려질 예정입니다. 요놈을 때려놓고, 상한가 한방 때려놓고 8번마 아라우뜸은 받쳐만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레이팅 100점까지, 레이팅 100점까지 2등급에 올라와가지고 최근 경주 보여준 게 없어갖고 요놈이 안 팔려요. 제가 볼 때 1번마 명성스타에 붙여서 아무리 못 나와도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아주 그냥 10배짜리 메인 한방 갖다 꽂으면 그날 경마 이기는 거죠. 그죠? 요거 자신 있습니다. 8번마 아라우뜸 보험으로만 받쳐놓고, 자, 1번마 명성스타에 붙여가지고 오늘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노림수짜리 아나짜리 한놈 시원하게 갔다 시세를 받을 테니까 요거 7경주 현장 예상 놓치지 마시고 조철과 함께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때리고 가자고요. 제주 7경주 1번 명성스타는 왔고, 노림수짜리 한 마리 열심히 공부해서 잡아놓은 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는 1458이죠. 1458. 메인 승부는 5경주와 8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초반 1경주부터 좀 승부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배당 노리는 승부보다 압축 찍어먹기 승부가 더 많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자, 2세 루키 마필들인데요. 6번마 월드 드래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올려놨어요? 삼쌍대가리다. 여러분들이 그 삼쌍승 배팅을 하실 때 대가리 없이 삼쌍 합으로 배팅을 하면 구멍수가 많이 들죠. 근데 삼쌍승 배팅할 때 대가리가 한 마리가 있으면 훨씬 구멍수가 적죠.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6번마 월드 드래곤 직전 경주 상대가 어마무시했죠. 블랙 스프링, 벌마의 몬스터 다 그 다음 경주에 다 승군전에서도 다 대가리 친 놈들입니다. 자, 그런 놈들하고 세 마리가, 요세 마리가 초반에 선행 경합을 엄청 심하게 했는데, 야, 이 두 마리가 셌죠. 7번, 3번이. 그래가지고 두 마리한테 결국은 좀 밀리면서 삼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안쪽에 바로 옆에 이 4번 빛나는 길하고 5번 발할라, 뭐 이거 아란 말입니까? 뭐 발할라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네. 자, 얘네 둘도 빠르죠. 얘는 능검시에 선행력을 보여줬고, 요놈은 직전 경주 선행 갔다가 부러졌어요. 유광이 뭐 핫바지가 타서 그런가요? 이성재가 탔는데 이성재가 뭐 한참 날아다니더니 또 조금 찌뿌둥합니다. 자, 5번 발할라, 4번 빛나는 길, 6번 월드 드래곤인데 대가리는 삼쌍 대가리는 월드 드래곤이라고 그랬죠. 자, 꼭 직전 경주 같이 보일 것 같아요. 이 블랙 스프링하고 벌마의 몬스터하고 이센 놈들하고 비비다가 아쉽게 삼착이었는데,
요번에는 얘네 둘이 이센 놈하고 비비다가는 한 놈은 꼴찌로 전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4번, 5번, 6번인데요. 자, 이런 경주는 이세 마리가 엮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의외의 마필이 한 마리가 때리고 올라올 수 있겠다. 6번마 월드 드래곤을 놓고요. 아나짜리 한 마리. 얘네 두 마리가 아니고, 4번, 5번이 아니고, 아나짜리 한 마리. 따라올럼. 따라올럼. 자, 이제 부산경마에는 추임마를 좀 노려야 되겠는데요. 선취부로 따라 들어올 한 놈. 둘 중에 한 놈은 받쳐놓고 4번 빛나는 길이나 5번 발할라 이런 놈들은 둘 중에 한 놈만 받쳐놓고 자, 6번마 월드 드래곤을 놓고 선취입 전개로 앞서는 6번마 월드 드래곤이 정리를 할 거고요. 요세 마리 뒤에서 곱게 따라오다가 직선에서 추입으로 날라올 한 놈. 딱 걸려 있죠. 큰 배당은 아닌데, 어쨌거나, 요번 경주는 6번마 월드 드래곤을 대가리로 놓고요. 오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1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갖다 찍어 먹을 수 있는 자, 6번마 월드 드래곤을 놓고 같이 앞선 비빌 4번, 5번 중에 한 마리는 받쳐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요것도 뭐 거의 적중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긴말 않고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갖다 꽂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는 4경주죠. 4경주. 부산 4경주. 아, 역시나 또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오늘 딴 날에 비해서 뭐 어떤 날은 그냥 뭐 전부 딸라박스인 날이 있고 오늘은 또 보니까 대가리가 걸린 경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날들은 막 무자비하게 터지는 것보다 후착 압축이 관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날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적중의 차이는 선택의 차이죠. 그죠? 내가 맷구멍을 가져가느냐. 맷구멍 가서 맞추느냐. 이게 돈을 따고 못 따고 해요, 오늘. 그러니까, 구멍수도 뭐 너무 단방단방만 좋아하다가 멍든다 그랬죠. 단방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 하지만 단방으로 고집하다가 뭐 10경주 중에 한두 개만 먹으면 이기는 거다. 단방으로. 한두 개가 맞아야 말이지. 그죠? 객기 부리다가는 경마는 객기 부리면 이입니다. 적당하게 받쳐줄 건 받쳐줘야 되고 조철도 젊은 시절에는 단방단방 예상도 많이 했고 배팅도 단방단방 많이 했어요. 결과는 뭐냐? 깨지는 날이 더 많다. 자, 4경주입니다. 6번마 원더풀 임팩트. 마명은 뭐 임팩트 있는 마명인데 능력은 그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해도 너무 약해 상대가 거기다가 서울에서 내려간 안토니오까지 바꿔놨어요. 토마스 마방에서 이편성에서 얘 여기서 못 들어오면 어디 난지도로 보내야 된다. 제가 어젠가 우리 최영의원님인가요?
김기경 위원님인가도 아마 6번마 원더풀 임팩트를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이번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발주도 좀 빨리 나올 것 같고요. 상대 덜덜한 마필들이라 가지고 3코나 4코나 돌 때쯤 되면 이 마필이 무빙으로 다 벌써 때려잡을 그럴 능력이 있는 그런 조판입니다. 자, 6번마 원더풀 임팩트 놓고 요것도 쉽게 갑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정리를 하고 6번마 원더풀 임팩트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부산 4경주 이거 배당판도 재밌습니다. 먹을 만한 배당판이기 때문에 자 6번 원더풀 놓고요. 아주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리고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오늘 두 번째 A급이죠. 두 번째 A급. 자,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또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깔끔한 마번으로 6번마 원더풀 임팩트를 놓고 임팩트 있게 한방 날릴 테니까요. 뭐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선행으로 지지고 나갈 한 마리 일단은 선행 완장으로 한방 조질 예정입니다. 워낙 똥말들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놈 원더풀 임팩트가 4코나 3코나 돌 때까지만 몰고 가면 요렇게 한 방으로 딱 끝날 경주입니다. 만약에 뭐이 3코나 돌기도 전에 원더풀 임팩트가 넘어가 버리면 얘는 깨고락지가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안토니오 기수가 무리할 그럴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6번 원더풀 임팩트를 놓고 또 한번 찍어 먹기가 멋지게 한번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위에다가 약해도 너무 약하다. 편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더풀 임팩트 정도면 원래 원더풀 임팩트도 천성이 똥말이지만 이 정도에서는 대가리다. 4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5경주와 8경주 두 개가 남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야, 드디어 달러박스 승부가 왔네요. 자, 혼전 경주예요. 제가 요 위에다가 요것도 역시나 달러박스를 공개적으로 제가 오픈을 한 경주죠. 어제 수요 프레시라이브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 고놈 딱 나오는 경주죠. 자, 부산 5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예측권 20장. 이거는 뭐, 두말안 해도 되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제 수요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주력 한 방도 어떤 놈에다 갖다 때린다. 제가 때리고 바치기까지 전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놓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만 잘 챙겨보시면 부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상한가를 한방 조철이랑 때리러 갈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챙겨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인데요. 두 번째 메인 부산 8경주 역시 달러박스입니다.
자,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의 편성입니다. 제가 거의 뭐 여기 힌트를 다 드려놨죠.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단점이었던 발주가 호전이 됐고, 상대 약하게 만났고, 또 경주거리도 1600. 경주거리가 참 적정거리로 보이고, 그런 놈한 마리가 대가리인데, 의외로 배단판은 조금 혼전성 기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뭐 상대적으로 11번 그레이트 원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띄워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결정타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맨, 뭐, 3착, 4착 전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에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 그레이트 윈이 아니고, 요번 경주 컨디션도 좋아지고, 발주도 좋아지고, 전개도 유리해진, 조철의 달러박스, 두 번째 달러박스가 또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여기서 멋지게 달러박스, 조철의 달러박스 잘 들어오죠. 이왕이면 쌍승식까지 들어와 주기를 바라면서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게 싹 바꿔놨고요. 달러박스에 완짱 중배당 한 20배짜리로 완짱 상한가 노립니다. 뭐 11번 그레이트 윈은 받쳐만 가는 막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부산 8경주는요, 배당판이 저렇게 혼전으로 팔려주는 게 저는, 우리는 땡큐죠, 땡큐. 우리는 배당을 좀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11번 막 그레이트 원은요, 뭐 준호가 타든 은경이가 타든 이 3착 4착이 또 전공이에요. 요때 대가리 한번 쳤는데 이때도 배당을 내고 좀 들어왔는데요. 약간의 다른 마필들이 좀 경합을 하면서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있던 그런 경주에서 대가리 한번 올라온 게 답니다. 그 뒤에는 아리까리하게 팔리면서 전부 경마 팬들 돈만 잡아먹었습니다. 11번 마 그레이트 원이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달러박스 놓고 이거는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시원하게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부산 8경주 이거 딱 걸렸습니다. 조철과 함께 시원하게 상한깜방 날라가시자고요. 요 팔경주가 편성이 보면 이딱 대가리가 딱 걸려 있는데 배당판이 이런 식으로 팔려주니까 더 땡큐라 그랬죠. 아무튼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달러박스 역시 상한가 한방 때릴 자신 있으니까 많은 응원들 부탁드리고, 조철은 또 시원하게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금요 예상 모두 마칠 텐데요. 내일은 그래도 이렇게 큰 배당 뭐 이런 것보다 안정적으로 찍어 먹는 배당이 많기 때문에, 적중하고 나서 이 자금 관리 꼭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경주 후반부에 승부처가 있잖아요. 그것도 메인 승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초반에 돈다 패대기 치고는 끝에 가서 좋은 거 맞췄을 때못 드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금 조절 꼭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11월 10일 금요일 제주 부산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추첨 경주가요. 제주 257, 부산은 1458. 그중에 메인이 제주가 57, 부산이 58.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멋진 마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